우리가 제일 많이 듣고 안다고 했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원래 본문의 제목은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본문에 그 말씀이 있는 대로 그대로 제목입니다. 모든 성경은 한 글자 한 글자가 모두 아주 중요합니다. 한 글자. 그래서 원래 글을 원래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지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쓰여졌는데 히브리어 글자는 점과 획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점과 획으로. 그리고 글이 히브리어로 쓰여지면서 또 아람어로 쓰였어요. 그래서 아람어가 종종 나와요. 아람어가. 또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그 쓰는 글자 주 글자가 그리스어, 헬라어로 쓰여지고 아람어도, 주님은 아람어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람어로 됐고, 그것을 벌게트 해가지고 라틴어로 번역을 하고, 라틴어로 번역한 것이 한 중세까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라틴어로 쓰여집니다. 라틴어로 했고.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라틴어를 잘 모르니까, 그리고 원래 교회에서 애초에 교회 시작은 그렇게 안 됐는데 좀 변질이 돼요. 변질이 돼갖고 일반 성도들은 일반적으로 이 성경 말씀을 모르게, 그래서 아는 것을 굉장히 극도로 싫어하는 것이 교회 부패의 큰 문제였어요. 그것을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이 말씀들이 각 나라 언어로 되어질 때, 언어로 되어질 때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인쇄술이 발달한 것이 구텐베르크의 그 인쇄술이 그때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성경 하나가 얼마 정도 가격이 되냐면 약 1,000만 원 정도 돼요. 그리고 종이가 없고 양피제에 써야 되잖아요. 양피제 일지로 그 글자를 썼으니까 성경 하나 되려면은 4.5톤 트럭으로 한 3대, 4대 분량이 돼야 성경 한 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그거 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요. 그거 일반적으로, 그걸 원래 또 전문들 한 것이 서기관들이 했고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하여튼 조금 말씀하고 가까이 볼 수 없게끔 구조상으로 자꾸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애초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래갖고 중세 약 1500년대까지 이르러요. 그래서 1600년도 초에 되기 전까지 구텐베르가 인쇄술 발달하면서부터 라틴으로 되었던 이 성경을 영어로, 독일어로, 프랑스어로, 각 나라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 성경이 무섭게 번져나갑니다. 그래서 돌고 돌아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영어 성경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번역해서 한글 성경으로 이렇게 되기 전까지 우리가 옛날에는 한글을 제대로 안 쓰고 중국어를 썼잖아요. 한문을. 그래서 한문으로 번역된 거를 다시 또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해서 또 몇 번에 걸쳐가지고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 우리 손에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 말씀들이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말씀인데 이 성경은 약 40명에 걸쳐서 40명인데 직업이 아주 다양해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농부부터 어부로부터 뭐 온갖 직업에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같이 중심 내용은 쬐는 중심 내용이 각자에 따라서 썼는데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오늘 우리한테 와갖고 이 말씀의 의미를 내가 얼만큼,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사람을 알면 그 사람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믿는다면 그거 믿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를. 예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알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 둘이에요. 기관이. 딱 두 개만 세웠는데 기관 하나가 가정이에요. 가정. 또 하나 기관이 교회예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중심이 누구예요? 남편과 아내잖아요. 그게 가정의 중심이고
그 부부를 통해서 태어난 것이 자녀들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가정이 번성되어지고 이루어져 가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시작이 된 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뭐 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약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그 따르는 사람들한테 얘기해 줘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오직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라. 그래갖고 그 기도하는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실제로 가보면은요, 이거 4배 될 거예요. 4배 정도로 커요. 우리 생각하는 다락방은 조그만한데 실제로는 커요. 가운데 큰 한 3명이 이렇게 맞잡아야 될 정도로 기둥이, 그런 기둥이 한 4개가 있고 그래요. 실제로 가봤더니 거기에서 며칠간 기도했더니 며칠이 못 돼요.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라고 했는데 그 성령이 오신 것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부활하시고 나서부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까지부터 시작해서 며칠 만에? 50일 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그것이 절기상으로는 초실절이다. 아니 칠칠절이다. 칠칠절이에요. 그것이 얼마 전에 원장님 지켰지요. 성령 강림주일. 예. 그 성령 강림주일을 기념해서 지키는 거예요. 자, 이제 쟤는 지금 이거는 교회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에 크게 말하면 여섯 뿌리 있다고 그랬지요. 주경신학, 성경신학, 역사신학, 조직신학, 실천신학, 선교신학이 있다고 그랬지요. 그거를 신학교에서 가르쳐요. 이제 그걸 가르치고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대학원 목회학 대학원에서 가르치고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치고 또 박사과정에서도 가르치고 그런데 그거를 깊이 좁고 깊이 하는 것이 박사예요. 뭐 박사 별거 아니에요. 그 대신 전 과정을 다 했기 때문에 전부 다는 박사 정도 되어지면 다 안다 할 수 있는데 근데 제가 명색이 박사인데 지금 고백하는 것은 가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더 많아져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꾸 더 커지시고요. 나는 작아지는데 다윗이 고백한 대로 나는 벌레 같은 자라. 벌레보다도 더 작아지는 것 같아요. 그게 저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가면 갈수록 설교하기도 더 어려워지고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는 겁니다.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 보여서 열게 해주시면 되는데 그 은혜가 이 시간 우리한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뭘 가지고? 말씀 가지고. 자, 오늘 말씀에서 교회가 왜 이리 중요한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생활을 목사님의 인도하심 따라 제대로 쭉 하게 되면은 뭘 알아지냐면은 예수를 알아져요. 예수를 알게 되어지면은 그 다음 과정이 하나님을 알아져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 충실하지 못하면은 결코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해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도 비밀이잖아요. 여러분 봐보십시오. 예수가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여러분 그거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가 봐? 아, 믿어져요? 이게 쉬웠냐 말이에요. 2000년 전에 그분이 나를 위해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 걸 이게 믿어져야 뭘 받아요? 그게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이 체험이 여러분한테 있어야만이 그 사람이 비로소 거듭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뭐가 거듭나냐? 영이 거듭나야 돼요. 영이. 사람은 존재는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어요. 근데 이 영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죽어버렸어요. 영은 있는데 죽었다는 얘기는 교통이 끝난 거예요. 하나님하고 교통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그 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영이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영이 있어야 영이 알아줘야 영이신 하나님 알잖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뭐 할지니라? 예배할지니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하나님을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데 그러려면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야 돼요. 그거를 거듭났다, 중생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이 내용을 진실로 내가 믿고 내 마음으로 믿고 그걸 입으로 신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 영이 거듭난 거예요. 영이. 그렇지 않으면은 10년, 20년 교회 다녔다 해갖고 이거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다 껍데기들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어도 그 말씀 속에 내가 따라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살라고는 해보셨어요? 아니, 말씀 따라 살라고는 해보셨어요? 아멘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됩디까? 힘들죠. 지극히 힘들어요. 어려워요. 안 돼요. 근데 구원받은 자라면 반드시 이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말씀을 따라 사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구원받아야 돼요. 뭐가? 영이. 영이 구원받은 상태에서 생명을 새 생명 받았다고 그래요. 그거를. 생명받은 자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되죠. 먹어야 되는 그것이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먹어야 돼요. 듣는 게 아니고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보고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먹어야 돼요. 먹으려면 어느 기관이 필요해요? 아, 입이 필요하지. 입이. 입으로 먹잖아요. 여러분 입으로 음식 못 먹으면요. 여기다 뚫고서 막 죽도였고 뭣도였고 막 그러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은 입으로 먹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은 아 영의 말씀이구나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믿어지면은 입이 벌려지면서 아멘이 나와. 근데 아멘 억지로 한다고 이게 아멘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동적으로 흘러야 돼요. 내가 지금 오늘 말씀이 그거 아닌데 이상하게 이쪽 방향으로 지금 내가 방향이 틀어져 갖고 근데 이거는 반드시 일단 알아야 돼요. 왜 이 말씀을 전하게 하는지 아마 이 중에 계신 분들 중에 이 말씀이 꼭 필요한 분들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단위에 올랐으니까 말씀을 조금 바꾸셔가지고 하는데 오늘 말씀은 다 전할 거예요. 시간 내로. 그래서 일단은 교회 생활을 할 때 여러분 성질 있으면 교회 생활이 되나요? 안 돼요. 성질도 죽어야 되고 뭣도 죽어야 다 죽어야 돼요. 이 죽는다는 것은 뭐예요? 참아서도 안 돼요.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요. 근데 감사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에 여러분은 모르지만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은 일일이 그 상황이 모르지만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나이만큼 아니 태어나기 전만큼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될 때 그때부터 아니 그 전에부터 이 세상 우주만물 창조하기 이전에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셨다고 그래요. 그것이 에베소 1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만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셨다.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도 세상에 현재 우리 이 지구촌의 나라가 몇 나라죠? 약 245개국 된다고 그러대요. 일일이 다 가보지는 못했지만은 그 나라 중에 대한민국에 여러분이 있는 태어난 그 장소, 그 지역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이 아버지와 여러분이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나게 했어요. 미리부터 예수 믿은 사람도 있지만은 지금도 다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위하여 사람 지금까지 사는 동안에 여러분 몇 명 만난 것 같아요? 몇 명 만나셨을 것 같아요? 안경 끼신 그 머리 뭐 하신 분. 제가 존함을 몰라서 그냥 이렇게 합니다. 예.
아, 예, 장로님 몇 명 만나셨을 것 같아요? 아, 모른다고? 하도 많이 만나서? 몇 명 만난 것 같아요? 세 보면 몇 명 될 것 같아요? 몇 명 될 것 같아요? 별 사람 다 만났죠. 보통 2만 명에서 3만 명이에요. 활동력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은 만난 사람이 더 많을 거고 뭐하고. 저도 곰곰이 해갖고 기도하면서 따져봤더니요. 약 3만 명 될 것 같더라고. 지금도 새로운 사람 만나고 오늘 저 처음 보는 분도 계시죠? 그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오늘 우리를 요만큼 사람 만드셨어요. 그리고요, 모든 것,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가지고 끊을 것은 끊고 자를 것은 자르고 막을 것은 막고 열어줄 건 열어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이건 믿어주세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조그만 무슨 문제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올 수 없어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뭐라? 하나님의 섭리라. 섭리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너무나 너무나 오묘하고 뭐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신묘 막측하다 그래요. 너무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보통 일 아니죠. 그럼 왜 이 자리에 있게 하셨겠어요? 구원받게 하려고, 구원을 이루시려고. 구원이 뭐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어디를 못 가? 천국 못 가죠. 근데 천국은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 어디? 동서남북 중에 어디? 몰라요. 천국이 있다는 건 아는데 천국이 어디 있는지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그러면은 우리 힘으로 갈 수 있는 곳? 아니에요. 우리 김대진 목사님 지금 어디 계실까요? 미안하지만 천국이 아니고 낙원에 계셔요. 천국은요, 제일 마지막 단계예요. 사람이 죽으면은 음부라는 나라에 가요. 음부라는 나라에 가서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낙원에,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지옥에. 그리고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 다 해서 그들을 심판받아갖고, 백보자 심판에 심판받아갖고, 영원한 불못에. 우리는 그때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언젠가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지옥에 오늘 조금만 말씀드릴 거예요. 시간이 28분이에요. 자, 우리를 왜 예수 믿게 하셨다고? 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고? 첫째, 구원받기 위하여. 구원받은 오늘 우리는 뭐하기 위하여? 천국을 누리기 위하여.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고 현재 내가 천국을 살아야 돼요. 천국을 사는 사람은 행복해요, 불행해요? 여러분 지금 행복해요? 여러분 마음이 현재 천국을 이루어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니, 아멘 하신 분 할렐루야. 거기에 대한 말씀이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중요한 것은 이해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그러고 나서 믿어지고 믿어진 말씀들을 내가 이루어야 돼요. 살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이루는 것은 결코 불가능해요. 쉽지 않아요. 아니 쉽질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러면 말씀을 이루려면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얘가 이렇게 사는 것은, 얘가 이렇게 된 것은 요 모양으로 된 것은 미안하다 하나만 끼자. 얘는 떨어지는 순간에 얘는 죽은 목숨이야. 근데 죽은 표시는 하나도 안 나. 지금 바로 뛰었기 때문에.
얘는 이대로 두면은 이제 점차 마르겠지요. 나머지 애들은 다 붙어 있는데. 그래서 절대적으로 예수한테서 떨어지지 말고 붙어 있으라. 그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포도나무 비유예요. 나는 나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우리는 그리스도한테 붙어 있는 가지예요. 이것을 온전히 이루고 가르치는 곳이 어디라고? 교회예요.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 모든 걸 이겨내야 돼. 꼴보기 사람도 이겨내야 되고, 뭣도 이겨내고, 저것도 이겨내야 되고, 어느 때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목사님이, 원장님이 뭐 얘기할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 중에. 그래도 따라야 돼. 이게 예산 일 아니거든요. 근데 언제까지? 끝까지 붙어 있어야 돼.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어떤 처지가 되더라도, 그게 누구라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떨어지는 순간이 이건 끝이야. 이해가 되죠? 그러려면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이루어야 돼요. 살아내야 돼요. 그 말씀이 오늘 21절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배는 내 용서해 주리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해 줘요? 아 솔직히 우리끼리 한두 번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몇 번 용서? 대단해요. 근데 주님께서 봐봐요. 딱 진리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면 몇 번이에요? 77에서 49, 490번이죠. 490번이 평생이가 아니고 하루 동안에.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지켜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거는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거기에 우리의 깊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키지 못할 것을 그 주님께서 우리 보고 지키라 하셨을까요? 지키지 못할 것을 지키라 하셨을까요? 아, 여러분, 애한테 뭐 실물을 시킬 때 그 아가 할 수 없는 것을 시켜요? 할 수 있는 것을 시켜요? 어떻게 이리 잘하셔요? 그럼 답은 이미 나왔네.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 한 것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잖아요. 있으니까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딱 듣는 순간 질려버려. 매사가 말씀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용서는 뭐라는 얘기예요? 끝이 없다는 얘기죠. 용서는 끝이 없어요. 그러면서 비유를 말씀하세요. 임금이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라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1만 달란트면 돈으로 치면 얼마일까요?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여러분 하루 품삯이 요즘 보통 얼마죠? 15만 원이죠. 건설 현장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난일 가더라도 15만 3천 원 받는다대. 보통 하여튼 15만 원 칩시다. 자,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야. 6천 데나리온 곱하기 15만 원 하네. 거기다가 얼마를 또 곱해? 만 달란트, 만 달란트니까 만 곱해야죠. 그럼 우리나라 돈은 얼마예요? 9조예요, 9조. 1당이 천만 원을, 아니야, 1당이 10만 원을 쳤을 때 1만 달란트는 현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은 6조예요. 그거 갚아라. 회개하니까 갚으라지. 지금 없는데요. 나중에 갚겠습니다. 이래서 갚고 저러고 다 갚겠습니다. 그 사정을 뻔히 아는 임금이 불쌍히 여겨서 뭐 해줬다고? 탕감해줬어. 탕감은 뭐예요? 없는 걸로.
할렐루야 랄랄루루 하면서 지금 신나게 연구, 아니 6절을 9절을 탕감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신나겠어요. 여러분 빚져봐서 알지요. 그 빚 다 갚을 때까지 진짜 죄인 아닌 죄인이잖아요. 얼마나 쫄리고 힘들고 어려워요. 아, 저도 빚져봐서 알아요. 가다가 100데나리온 동관 하나를 지하고 같은 직업에 있는 사람을 만났어. 야, 돈 줘. 아, 나 지금 돈이 없는데 나중에 갚을게. 안 돼, 지금 당장 내. 없어. 몇 가지 붙잡고 감옥에 가서 가둬버렸어. 그거를 보고 들은 사람들이 있네. 임금님에 가서 여차 이러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놈 다시 잡아와. 임금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내 죄를 내 아니 그 많은 빚을 다 탕감해 줬는데 너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그거를 용서하지 못해? 100데나리온도 작은 돈은 아니에요. 10만 원 잡으면은 1000만 원이에요. 일당 15만 원 잡으면은 1500만 원이에요.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돈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더라. 여러분 감옥은 지옥은요 영혼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빚진 거든지 뭔가 한 것을 다 갚으면 나오는 곳이 지옥이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감옥은 우리식으로 하면은 지옥이에요. 자 여러분 심령이 이건 이제 현재로 우리 돌아오자고요. 이 상황을 여러분 죄 졌어요 안 졌어요? 죄값은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죠? 사망이에요. 오늘 죄 졌어요? 아, 졌어요? 안 졌어요? 무슨 죄 졌어요? 비밀이에요? 미워해도, 거짓말해도, 뭐 해도, 시기해도, 질투해도, 뭐 해도, 하여튼 다 죄야. 죄 값은? 여러분 목숨 값이야. 여러분 목숨 값이 얼마예요? 그거를 우리는 용서받았다고. 그 용서받은 체험이 내가 있냐 말이에요. 용서받은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내가 느끼고 체험이 있으면 100데나리온 용서해 주는 건 문제도 아니잖아요. 용서받았는데 용서받았다는 체험이 없기 때문에 100데나리온 빚진 거를 해가지고 자기가 1만 달란트 갚으려면 여러분 못 나와요. 6절을 갚으려면 돈이 얼마? 제가 계산해 봤더니요. 이거 끝도 한도 없이 이거 살아도 안 돼. 우리가 하루 동안 얼마나 죄를 짓고 있나요?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은 뭐 해주셨다? 탕감해 주셨다. 여러분 예수 믿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담당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죽었어요. 누구 죄값으로? 내 죄값으로. 이걸 천번만 번 들어도요 이것이 내 마음속에 딱 꽂히기 전에는 여러분이 죄 용서받았다는 것을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이 안 믿어진다고요. 이게 제일 문제예요 지금 우리한테. 이게 믿어져야 되거든. 근데 믿음은 누가 줄까요?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니까 몇 가지 키포인트가 있어요. 몇 가지 문제 해결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로 주시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우리 힘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노력으로 아니에요. 돈으로도 못 사요. 눈물로도 못 사요. 충성, 헌신, 봉사 다 그걸로도 못 사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뭘로? 은혜로 주셔야 돼요. 은혜가 뭐예요? 값없이 주는 거야. 집사님이세요? 아,
그렇겠다 치고, 자 제가 오늘 일당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좀 마음이 후하니까 20만 원 드릴 테니까 오늘 하루 일해 주세요. 일했어. 내가 20만 원 드렸어. 안 주면은 나는 뭐예요? 아니 준대 해놓고 일 시켜놓고 돈 안 주면 나는 뭐야? 불의한 자지. 불의한 자. 불의한 자는 다 죄지니까. 그럼 20만 원 줬어요. 그러면은 일하고 받으면은 그게 뭐예요? 일한 값 받은 거예요. 근데 아이고야 오늘 같은 날 일하느라고 고생했습니다 해갖고 내가 20만 원을 더 드렸어. 그럼 40만 원 드렸어. 그럼 20만 원은 뭐야? 공짜로 받았지. 일 안 하고 받았지. 20만 원은 일한 값으로 받았고 20만 원은 은혜로 받은 거야. 그게 은혜야. 이제 이해되셨죠? 여러분 은혜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무슨 뭐 은혜 받을 자리 뭐가 어딘지도.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 여기시고 여러분을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은혜 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거야. 근데 이 은혜를 받으려면은 어떤 사람한테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은 성경에서 할렐루야 겸손한 자한테. 겸손한 자한테. 교만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이 이 은혜 안 주셔. 은혜 가운데 있으려면 여러분은 뭐 해야 돼? 겸손한 자 돼야 돼. 근데 겸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겸손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조금만 뭐 하면은 굴뚝 승질이 나와갖고 그냥 뭐 하고 뭐 하고. 그거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어. 그런데도요, 여러분, 예수가 진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은 믿어주십니까? 믿어주시는 분은 손들면서 아멘. 안 믿어져? 그거 안 믿으시면 허당이라니까? 열심히 앞으로 50년 더 있어도 여러분 천국 못 가. 이게 안 믿어지면. 이건 믿어진 사람은 뭐가 돼?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다름이 뭔가 좀 달라져요. 말씀이 들으면요. 말씀 듣는 가운데 재미도 있을 때도 있고 눈물 나기도 하고요. 아프기도 하고요. 찔리기도 하고요. 저 말씀을 내가 저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결심도 되고 뭣도 되고. 그렇게 마음은 먹었는데 제대로 되지는 않아. 그러는 세월 가운데 하면서 뭐예요? 하나님 제가 저 말씀을 지키고 싶습니다. 저한테 은혜를 주세요. 저한테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하다 보면 뭐가 떠올까요? 여러분 안에는 죄가 떠올라. 희한하게 죄가. 죄는 어떻게 돼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안에 욕심이 들어오는 순간에 내가 낳는 것은 죄를 낳아. 죄는 반드시 나면은 장성하게 돼. 결과는 사망이야.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이 할 때 중요한 점은 내가 진짜 예수가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어지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그 사실을 믿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에는 누구 이름으로? 왜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이름만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 들으셔요. 자, 그러려면 이제 기독론에 또 예수 그리스도 그 뭘로 또 나가야 되는데 그럴 시간은 없고 하여튼 다음번에 언제 또 시간 되면 또 조금 이렇게 나갈게요. 자, 그러면은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믿어져야 돼. 그 믿어지지 않으면은 구원받지 못한 거야. 구원받지 못하면 천국 못 가. 못 가. 그건 믿어질 때 제일 첫 번째,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첫 번째 느껴지는 것이 여러분 내가 의인이야 죄인이야? 죄인이에요. 죄인이란 걸 어떻게 해야 돼? 자, 음식을 먹으면 잘 먹어서 뒤로 나가요.
근데 음식을 잘못 먹고 소화를 못 시키고 막 거북하면 어떻게 해요? 토사광란이 나지요. 토사광란은 뭐예요? 위로 쏟고 밑으로 쏟고 하는 거지요. 그거 오래 하면 죽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뒤로 내가는 게 아니고 입으로 토해내야 돼요. 이게 죄야. 여러분 오바이트 해봐서 알지요? 한 번도 안 해봤는가 봐. 오바이트 하게 되면 어때요? 속 쓰리고 눈물 나고 콧물 나고.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건 해부학적으로 이 목 안에는 털이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다 털들이 있어요. 그것이 내려요. 근데 오바이트 하다 보면 그 털을 뒤집고 토해내야 되잖아요. 그거보다 10배가 힘들 정도로 하는 것이 여러분 죄에 대한 회개예요. 입으로 하는 회개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회개도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회개할 수 있는 그 영을 주셔요. 그 영을 받아야 진짜 눈물로 콧물로 회개하는데 제가 해봐서 알아요. 근데 그걸 설명하려면은 구약시대 때 제사 종류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걸 여전번에 제가 많이 몇 번이나 했던 얘기예요. 제사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다. 제사드리는 방법은 몇 가지 있다? 네 가지 있다. 화제, 전제, 거제, 요제가 있다. 생각나요? 다 잃어버렸지. 잃어버린 은사들은 다 많더라고. 죄를 토해내지 않으면은 죄를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은 회개를 안 하게 되고 회개를 안 하게 되면 영이 거듭날 수가 없어요. 영이 거듭나야만이 내 죄가 예수님한테 갔다. 예수님한테 옮겨졌어. 그 이 죄를 받은 예수님이 죽으셨어. 죽으셨다는 사실 내가 어떻게 된다고? 믿어야 된다고. 이게 믿어져야 된다고. 그래서 주는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요. 예수는 나의 왕이시요. 예수는 뭐야?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가 나를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값주고 샀어. 예수님의 여러분의 목숨값은 얼마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목숨값이 얼마예요? 아, 예수님의 목숨값이라니까. 하나님의 목숨값이라고. 여러분의 목숨이. 그럼 여러분이 돈이 얼마짜리예요? 돈으로 셀 수 없지.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 목숨이, 여러분의 삶이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의 삶이 왜? 하나님의 목숨값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인생을 왜 함부로 살아? 왜 인생을 함부로 여기다 뭐 하느냐고? 왜 여기다 뭐 집어넣고 뭐 하고 함부로 왜 하느냐고? 왜 함부로 말을 하고 뭐 하느냐고? 여러분이 이 여러분의 값이 목숨값이 하나님의 목숨값이라니까. 하나님의 목숨값을 어찌 돈으로 쓸 수 있어요? 그 대가를 예수님이 치러주셨다고, 치러주신 사실을 믿어야 된다고. 이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하나님 누구한테 주신다고? 겸손한테 주신다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한테 주신단 말이에요. 예수가 안 믿어지고 이 자리에 있으면요, 이 자리가 고통의 자리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소리 계속 해대는데 저거 나갈 수도 없고 듣자니 괴롭고 왜 그 고통 당해? 이거를 예수를 믿고 제대로 하면 이 말씀이 얼마나 맛있는데 얼마나 다른데 얼마나 귀한데 이런 심령으로 매일같이 단에 세우시는 강사 목사님들의 말씀을 받아보세요. 들어보세요. 천하보다 귀한 말씀들이잖아요. 그것을 어찌부터? 일단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어져야 되는데 믿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믿어지게 해주시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믿어진 사람들은 말씀을 잘 받아 먹고 잘 받아 먹어야 잘 자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뭐가 돼? 여기 490번을 용서하는 용서가 된다 말이에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이게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뭐예요? 살아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얘가. 근데 그 능력을 힘주는 것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라고 그랬죠. 얘는 이거 청소하는 분 버리지 마시고 이대로 둬요. 하루 후에 보시고 이틀 후에 보시고 일주일만 놓고 보세요. 어떻게 말라가는가. 여러분들이 예수한테 붙어 있어야 되고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말씀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영원한 하늘나라 생명을 살기 위해서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천국을 살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사람이 실질적으로 사는 거는 지옥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왜? 오늘 말씀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형세를 중심으로 용서하지 아니하니까. 나한테 잘못한 사람, 그 형제라고 표현했지만요, 그게 부모일 수도 있어요. 자식일 수도 있어요. 친구일 수도 있어요. 누구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솔직히 해서 부모를 통해서 상처 안 받은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어요? 형제를 통해서 상처 안 입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친구를 통해서 상처 안 입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 상처가 가지고 있으면은 그 아픔이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고통의 삶을 살아요. 고통의 삶을 사는 것은요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야 믿는 척하는 사람이야. 우리 그래 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말씀을 여러분한테 이리 전하고 나는 그렇지 않다라면 나는 도둑놈이죠. 가짜 목사지요. 그래서 말씀 전하기가 이렇게 겁이 나요. 이렇게 겁이 나요. 그렇다고 해서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말씀 전하는 대로 다 내가 사느냐? 못 살아요. 안 사는 게 아니라 못 살아. 왜? 그만큼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아직도 부족한 게 많아. 근데 말씀을 많이 지켜 옛날보다는. 왜? 지킬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을 주셨어. 내가 여러분한테 인사할 때 여러분 내가 가짜로 하는 것 같아요? 진짜로 하는 것 같아요? 진짜로 해. 나 진짜로 해. 진짜로 해. 여러분들 진짜로 저하고 뭐 하더라고요? 눈 마주치고 인사하고. 아, 이거 진짜 아니야? 여러분들 시간이 다 돼서 더 이상 못하는 것이 진짜 애통하고 절통해요. 내가 이거 요 한 테마를 하려면 최소한도 한 3시간 걸려요. 근데 나한테 꼴랑 주어진 것이 1시간 60분도 다 아니잖아. 이제 52분이니까 55분에는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3분 남았어.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내가 천국을 사는가 지옥을 사는가 첫 번째 걸리는 문제가 내가 형제를 중심으로 용서했는가 안 했는가. 용서는 누가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깨닫는 자가 용서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못해요. 그러니까 1만 날 때 구조를 탕감받은 자가 1,500만 원 빚진 자를 용서 못해가지고 구조를 감옥살이 하는 거예요. 감옥이 지옥이에요. 예수 믿어서 지옥 생활을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왜 한다고? 용서하지 못해서. 어떻게 용서하지 못해서? 중심으로. 진짜로. 누가 용서할 수 있다고? 내가 하나님께부터 나의 죄를 용서받은 것을 내가 아는 사람만이, 내가 깨달은 사람만이, 내가 믿는 사람만이 나한테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용서. 내가 지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무슨 죄야? 죽을 죄야. 아, 죽을 죄잖아요. 근데 나한테 잘못한 사람의 죄는 무슨 죄야? 죽을 죄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죽을 죄를 용서받은 내가 별것도 아닌 그것을 내가 용서한다 못한다? 왜 못해요? 안 해요? 못해요? 안 해요? 못해요? 어느 건 안 하고 어느 건 못해. 어느 건 싫어서 안 해. 승질내서 안 해. 그 사람 미워서 안 해. 근데 어느 건 하고 싶어도 안 돼. 안 하나 못 하나 쌤쌤이에요. 그게 그거야.
그럼 여러분 이제부터 예수 어떻게 믿을 거예요? 어떻게 뭘 위하여 기도할 거예요? 오늘은 진짜 육신대로 살면 안 되고 육신의 얘기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 됐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진실로 믿읍시다. 진실로. 하나님은요 우리 심령 골수까지 다 보고 계셔요. 다 알고 계셔요. 우리는요 내가 나도 다 몰라요.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지금 47년째 살고 있는데 아직도 다 몰라. 아직도 다 몰라. 근데 주님은 나를 속속들이 다 알고 계셔. 그러니까 주님 앞에는 하나님 앞에는 절대 속일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도 먹지 마세요. 그리고 은혜는요. 오늘 말씀에 조금 은혜가 됩니까? 은혜는요. 계속 안 가요. 떨어질 때 있어요. 은혜에 붙어있으려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고 내한테 정직하세요. 그래서 언제든지 오늘 우리는 세 개의 거울이 있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또 말씀드렸는데 첫째 역사의 거울에 비춰봐라. 둘째 양심의 거울에 비춰봐라. 셋째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라. 그리 되면 내가 보여. 그래도 안 보이면은 말씀을 진짜 먹으세요.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말씀의 능력이 뭘로 나타나느냐? 예수 믿은 지 조금 오래되고 제대로 믿은 사람들은 이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나타나고 있을 거고 앞으로 더 나타나야 돼요. 말씀에서 빛이 돼요. 빛이 돼서 내가 거울 앞에 섰을 때 말씀의 거울 앞에 섰을 때 빛이 비춰져서 내 시커먼 속이 드러나요. 그러냐면 즉시 뭐 하면 돼요? 회개. 토해내라 말이에요. 토해내. 회개는 토해내는 거예요. 고통이 수반돼요. 왜? 오바이트 하는데 토해내면 고통이 수반되잖아. 영으로도 그래요. 결코 회개가 쉬운 게 아니에요. 작은 거라도 죄가 생각나면 회개하세요. 근본적인 지옥 갈 수 있는 죄는 용서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이 거듭난 사람은 지옥 안 가요? 지옥 안 가요. 그래서 영이 거듭나야 돼요. 영이 거듭난 사람은 절대 지옥을 안 가는데 삶이 지옥 생활하느냐 안 하느냐는 말씀을 따라 사느냐 안 하느냐예요. 오늘 여기까지 57분이에요. 기도합시다.